향기 좋은 참나무 숲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돼지를 만났습니다. 아버! ¿Dónde está el cerdo? Solo. 골목길을 걷다 마주친 얼굴. 17살 앳된 소년은 백발로인이 되었죠. Allí tenía 18 años. Ahora más bonita. Ah, que sí. Ah, más bonita. Sí. 사람도 자연도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가치를 더하는 곳. 이제 울창한 피레네 산 속에서 전통을 지켜가는 이들을 만납니다. 생존을 위한 사투. 그 오랜 싸움은 거친 바다로 이어집니다. 그곳에서 건져 올린 특별한 추억. 마스 우노, 오이 도스, 도스 치차로, 치차로. 우와,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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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온, 캠페온. 눈부시게 아름다운 축복의 땅. 피레네 산맥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대륙의 서쪽 끝.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스페인. 유럽인들과 생김새도 문화도 조금 다른 곳입니다. 유럽 본토와 경계를 이루는 건 피레네 산맥이죠. 오늘은 그 높고 푸른 산줄기를 따라 여행을 떠납니다. 스페인은 전국토의 3분의 1이 산지입니다. 유럽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지형이 높은 곳이죠. 북쪽으로 갈수록 알프스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제 피레네 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피레네 산의 이름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레네 공주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피레네 공주가 헤라클레스를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나중에 죽어서 이곳에 묻혔다고 해요. 아름다운 피레네 공주처럼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설산. 한겨울이지만 그리 춥지 않아 산행을 하기도 좋은 곳이죠. 3000m 급의 높은 산이지만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코스도 있습니다. 아, 그 피레네 산이 저는 정말 험하고 험준하고 어려운 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딱 서니까 굉장히 약간 포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뭔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 높고 험준한 알프스 산맥이 아버지의 산이라면 완만한 능선의 피레네는 어머니 같은 땅입니다. 이베리아 반도를 적시는 여러 강줄기의 발원지기도 하죠.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피레네 산맥.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풍요의 땅입니다. 운더스트레스 안다. 산책 중인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맑고 깨끗한 피레네의 자연. 순수한 아이들을 닮았습니다.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같아요. 애들이. Está muy bien porque es la montaña. Sí. No hay contaminación. Muy fácil para venir. Es el pueblo, claro. Juegan por la calle. Claro, a ti te gusta la montaña, te gusta la nieve. Adiós.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처럼 이곳은 그냥 가족 단위로도 정말 편하게 이렇게 와서 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물론 뭐 험한 코스나 그런 곳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와서 구경할 수 있게 잘 돼 있다는 게 참 부러워요. 네. 피레네를 넘어가면 광활한 유럽 대륙이 펼쳐집니다. 오랜 옛날부터 이베리아 반도의 관문 역할을 했죠. 중세시대부터 번영을 누린 마을이 많은데요. 8세기 소브라르베 왕국의 수도였던 아인사를 찾았습니다. 아라곤 왕국의 기원이 된 곳이죠. 보통 이런 중세 도시들, 유럽의 여느 중세 도시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이제 그렇지만 막상 들어와서 한 번만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이나 나무가 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듯이. 천년을 이어온 마을 아인사. 골목길을 걷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만 같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손꼽히는 곳이죠. 올라. Hola, buenos días. Hola, buenos días. ¿Qué tal, señor? Está usted en el lugar especial para comer bien. Ah, sí. Y quitarse el hambre. Ah, sí, gracias. 야, 이게 한국 우리나라도 맛집 가면 그 유명인들 사인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 국왕의 사인이 사진하고. 와. 스페인에서 국왕은 상징적 의미죠. 필리페 국왕 내외가 다녀간 식당.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아베데 esta mesita, señor. Ah, gracias. Si quiere. En la zona muy interesante, la caza. Tenemos en lo que es el corzo, sí. Jabalí, hay muchísimo jabalí. Entonces, yo quiero comer jabalí. Jabalí. Sí. Ay, solo vale 6.600 euros. 6,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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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유로예요, 6,000유로. 800만원짜리 와인,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Sí, porque está todo cerrado. 아, 저기, 저기 있네. Sí, vale, vale, vale. ¿Puedo ver?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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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ro, claro. 와, 와, esto, 1,800. 와, 이게 먹진 못해도 병이라도 본다는 게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와. 1890년 스페인의 유명한 포도주 생산지 리오하에서 생산된 와인입니다. ¿Has probado ese? No, ese vino no se puede beber. No. ¿Cómo se? Eso ya de colección. Uh-huh. O sea, para un coleccionista. Sí. Incluso algún cliente me ha hecho alguna broma como sí, tú. Eso. Para abrir. ¿Cómo entonces, ¿no? Entonces le digo que no tengo la llave, se me ha perdido la llave. Sí. 130년 된 와인의 맛은 어떨까요? 군침만 삼키는 사이 주방에서 요리가 한창입니다. 피레네 산맥에서 잡은 야생동물의 고기로 음식을 만드는데요. Esto es un cibé de jabalí, ¿vale? Hecho aquí en la casa del producto del Pirineo. A ver, me sale. Perdón. Gracias. 신선한 채소 샐러드와 멧돼지 구이. 피레네가 키운 먹거리입니다. 이 식당이 자랑하는 메뉴인데요. 이게 돼지 같지 않고 소갈비 같아요. 소갈비. 정말 그 푹 구운 소갈비 있죠. 야. Hola, ¿qué tal, amigo? Sí, es buenísimo. Todo bueno. Sí, es muy bueno. Por eso. Todo sano. Todo sano. Comen todo cosas del monte. 와. 정말 이곳 사람들이 이 피레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 정말 그. 피레네는 이 사람들한테는 선물인 것 같아요. 아주 큰 선물. 아름다운 피레네 산맥. 누군가는 잠깐 스쳐가는 풍경이지만
어떤 이들에겐 치열한 삶의 터전이죠. 피레네 산간마을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Toda la zona del Pirineo hay muchos jabalí. Y principalmente en la comarca esta, que es la comarca del Sobrarbe. Y ellos... No, no es peligroso. Jabalí. Por favor, en medio, vamos. 농사지을 땅이 없는 이곳에서 사냥과 목축은 살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 전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피레네 사냥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Aquí te presento a todos los cazadores. Los cazadores, exactamente. Hola, buenos días. Rafael, buenos días. Soy Na. Hola.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전통. 사냥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죠. 지금은 수렵이 허용된 시기에만 총을 들 수 있는데요. 제비 뽑기를 통해 사냥할 위치를 정합니다. Porque son todas las esperas, son buenas esperas que pasan mucho. Hay todos buenos. Igual una que otra. Una pasa más que otra, pero bueno. ¿Entonces para quién lo hace eso? Porque así todo el mundo está contento. Y no dice, oh, que tú te has ido a la buena y yo me he ido a la mala, ¿no? 누군가는 웃고 누군간 실망했겠죠. 낡은 구슬에 희로애락이 가득합니다. Silverio, dime. Hola. ¡Bien, buenos días! 다들 서둘러 나섰는데요. 사냥할 때 엽총과 함께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답니다. 바로 사냥개인데요. 아, 이 개들은 진짜 사냥개죠. 그래서 빨리 막 달리고 싶어서 지금. 예.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순하지만 사냥감을 발견하면 무섭게 달려드는 녀석들입니다. 멧돼지의 발자국입니다. 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Tenemos que correr, todas las esperas están. Sí. Por todo el borde. Ajá. Y todo alrededor. Y tenemos que correr los sacadores todo. ¿Tú vas a andar hasta por aquí? Sí, todo, todo. ¡Guau! Luego voy a esperar a que me vuelvan los perros para que sí. si les matan y otra vez. ¡Guau! 멧돼지를 쫓기 시작합니다. 피레네 산맥 깊은 곳엔 불곰과 늑대 같은 맹수도 있다죠. 그러나 사냥이 가능한 동물은 꿩이나 야생조류, 토끼, 사슴, 멧돼지입니다. 총기 면허와 허가증이 있어야 사냥을 할 수 있는데요. 한 사냥꾼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어디선가 녀석도 우릴 보고 있겠죠. 숲속에서 무언가 움직입니다. 벌써 한 마리 잡은 분이 계시네요. 피레네 산맥에는 멧돼지 천적이 거의 없고 번식도 빨라서 매년 개체 수가 늘고 있답니다. 와, 지금 방금 잡으셨대요. 근데 손주랑 스니에도 너? 니에토. 니에토. 시. Otro igual ha pasado por más arriba. Ah, sí. Anda. Qué bien. Y buena suerte. Ese no sé si ha matado ese que está ahí. Ajá. También. También ha tirado. Sí, qué bien. 멧돼지가 농작물을 파헤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와 사정은 비슷합니다.
4시만 넘어도 어두워지는 피레네 산맥. 사냥 나갔던 이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는데요. 아이, 마 그란데. 오, 이건 정말 크다. ¿Tú has matado? Sí, los dos. Ah, los dos. Wow, qué tan grande. 덩치가 큰 멧돼지는 100kg이 훌쩍 넘습니다. 피레네 사람들은 농장에서 키운 돼지보다 멧돼지 고기를 더 좋아한다는데요. 먹기 전 수의사의 확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Totalmente la canal limpia. Y entonces si hay alguna cosa luego el veterinario oficial en el centro de recogida es el que hace el análisis definitivo. Sí, para análisis, ¿no? Para decir si está bueno o está algo, malo. Sí. Hija de aquel patas largas, famoso de la.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Era mi perruca sagra, con tres hermanos llegó. 이렇게 칼 소리하고 박자에 맞게 이렇게 또 노래를 부르세요. Te alegro mucho, ¿no? La vieron participar, se consiguió proclamar. Y así sigue, ya. Te acuerdo todo, ¿eh? Pero bueno. Buen cantante. Hacemos de todo, lo que sea. ¿Ah, sí? Sí. 양파 익는 냄새가 향긋합니다. 어떤 음식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3 kilos, 30 personas. 1 kilo para 10, pero aquí son un poco animales, sí. Entre 7 y 8 también comen el kilo. 사냥하는 날은 마을 잔치가 벌어집니다. 술과 음식을 나누는데요. Esto es un vino. Esto coge así. Sí. Ay. 상남자의 와인 마시는 법 쉽지가 않네요. 아, 이게 잘 흐르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대고 이렇게 마시는데 어려운데요. 요리사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만들었던 그 음식, 빠에야입니다. 닭고기와 해산물을 볶은 후 쌀을 넣고 끓인 음식이죠. 향신료인 사프란을 넣어 색이 곱습니다. 진짜 맛있다. 스페인 음식 중에서 또 우리 음식하고 비슷한 게 이게 빠에야거든요. 그러니까 빠에야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빠에야가 이곳의 전통 음식이지만 정말 뭔가 친구들이 함께하고 또 모두가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이 빠에야인 것 같아요. 빠에야는 마을 잔치 때 푸짐하게 만들어 나누어 먹던 전통 음식이죠. 밥 한 끼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Chicos, 뜨겁고 치열했던 피레네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